TBC가 보도한 통신사 대리점의 명의 도용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형 이동 통신사들이 명의 도용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로 신고된 사례는 3만 5천여 건. 피해 금액이 70억 원에 이릅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단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황당한 실태. 이동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이 먼저 보상하고 대리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통신사 대리점과 소비자 간에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피해 보상은 통신업자가 먼저 하고 대리점의 통신사업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이에 대해 방통위는 명의도용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뭐 취지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소비자 관점에서 대책을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객이 대리점에 반납한 전화기의 개인정보 유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통사 대리점들이 고객이 반납한 전화기에서 신체 사진을 복원해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짜 실적을 만드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KT에서는 대리점의 일이니까 본사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대리점의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비위 대리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정입니다.